여기 우리 영화 보는 관객이 30명 있으면 네 소원대로 20만 갈 수 있어. 어떡할 거야 앞으로. 시간 되면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까요? 아르바이트? 여판사라고? 감독님께서 더빙을 좀 맡아주시면 어떨지. 우리나라 최초의 여판사죠. 최초의 여판사? 와씨 존멋.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? 필름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. 기억나세요? 삼바가라스라고. 이오키 선생님이시죠? 여기서 여판사를 받은 기억이 나. 제 마지막 영화일지도 모르죠. 자는 끝까지 살아남아 숨을 헐떡이며 뛰어다녔다.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들, 불안과 안도 사이로.